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부장님. 안녕하세요. 네. 뭐 최근에 보면은 사실 우리 증시가 조금 더 안정적인 것 같고 뉴욕 증시가 좀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모습입니다. 오늘 우리 증시는 상승하락 보합 가운데 어떻게 출발할까요? 네, 오늘 우리 증시는 하락 전망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게 전망하시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. 네, 사실은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미국 증시가 좀더 불안하고 국내 증시가 좀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국내 증시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고 또 다른 속도로 또 상승을 하는 변동성에 있어서는 국내 증시가 좀더큰 모습 보여줬었는데, 최근 한 일주일 정도 본다 보면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상승과 하락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 25일부터 3월 3일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. 외국인의 수급은 혼조세를 보여줬습니다. 하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뭐 개인들도 매수에 적극 좀 가담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, 기관도 최근에는 좀 우호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런 모습들이 국내 증시를 좀더 안전하게 뒷받침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. 그리고 사실 전일 증시만 보더라 본다고 하면 이 금일 같은 경우는 오늘 국내 증시 좋을 가능성이 사실은 훨씬 높았습니다. FOMC 3월에 25BP 가능성이 현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. 전일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, 뭐 굉장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외국인은 1000억대 이상, 기관은 2000억대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를 탄탄하게 좀 뒷받침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. 하지만 어제 밤이었죠. 미국 증시에서 미국 증시가 우선 1%가 넘는 그래도 큰 폭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. 그리고 반도체가 대체적으로 좋지가 않았습니다. 전일 국내 증시가 좋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,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수급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승하면서 국내 증시의 지수도 같이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,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좋지 않았다. 그러면 국내 시장에서 반도체,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좋지 않다 그러면 시장은 특히나 더 상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우는 하락할 가능성이 좀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. 네. 어제 우리 시장을 좀 끌어올려줬던 요인들이 간밤에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관점이신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대비를 해볼까요? 네, 우선은 박스권은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. 2650 정도고요. 상단은 2800입니다. 오늘 하락으로 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락폭은 좀 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최근에 국내 증시가 좀더 미국 증시보다 안정적이고 탄탄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하락에 대해서 걱정하기보다는 오늘은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다음 주가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상단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. 박스권 내에서 섹터별로 순환매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이 반도체가 전일 같은 경우는 뭐 며칠 사실 좋지 않았었다가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요.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섹터들의 공통점은 실적이 좋아지거나 가격이 싼 섹터입니다. 뭐 건설하고 조선 같은 경우는 실적 좋아지는 부분들보다도 가격이 굉장히 좀 싸다.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 카카오 네이버도 좀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줬죠. 이런 가격이 싸든지 실적이 호조세를 보여주는 이런 섹터,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하지만 상승이 뭐 3, 4일 이상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습니다. 3, 4일 올라가고 나면 다시 한번 이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기보다는 좀 짧게 보셨으면 좋겠고요. 이 짧은 매매에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한 2, 3일 정도 하락을 했다 그러면 실적이 좋은 섹터면 그 종목 다시 사고 한 며칠 안에 올라가길 기다리는 이런 모습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보여지고요. 이 섹터, 뭐 실적이 좋은 섹터는 해운과 은행 섹터들이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죠. 그래서 뭐 해운과 은행 섹터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가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데 가격적으로 그나마 좀덜 올랐다. 이런 게 LCC, 저가항공들이 뭐 실적이 확실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가격이 좀덜 오른 섹터, 뭐 LCC 등뭐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, 이 섹터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